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만화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인 구상열의 생각하는 만화 나도 피었습니다에서 좋은 구절을 음미해볼까 합니다. 공짜로 받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하얀 눈, 사랑하는 사람들, 헤아려 보는 나 자신까지도 모두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면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영리한 채 하지 말고 순박하게 사십시오. 건강을 해쳐가며 돈을 벌다가 버린 몸 고치려 모은 재산 써버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죽어갑니다. 오르기 전에 들뜨지 않고 오르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에서 달리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고 오르는 일에만 매이지 않고 굽이굽이 아름다움도 느끼고 머리는 채울수록 가벼워지고 주머니는 채울수록 무거워질 테니 더 채워야 할 머리와 더 비워야 할 주머니뿐입니다. 원해도 원치 않더라도 누구나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현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며 강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부자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개울이 있고 밭이 있고 산이 있는 저런 곳에서 아담에게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단서가 붙지요. 퇴직 후 늙거든. 그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필 곳에 피었을 뿐입니다. 나도 피었습니다. 오늘의 책 구상열의 나도 피었습니다입니다.